네, 황보선 출발세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에 밑줄 긋고 별표도 표시해보는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간, 김경진의 밑줄 시간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밑줄 그어볼 건요. 저 민심이 움직인 부동산 정책,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당장이 부동산 정책 지금 선회할 조짐입니다. 뭐 대출 규제도 완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관련된 민심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당대표 출마한 당권주자 세 분들도 지금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어떤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보완적 성격의 정책 방안 수정이다 이렇게 보이고 네. 또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이제 선거의 민의를 일정 정도 수용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타당한 측면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조금 물밑에서 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이게 밖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호승 정책실장 취임 직후에는 그 방향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면. 네. 근데 최근에 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워낙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일단 좀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게 두 번째는 어쨌든 그 LTV나 DTI 완화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필요하긴 한데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IMF나 국제기구에서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우리나라에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이런 점도 아마 동시에 좀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길게 신뢰하고 좀 믿고 갈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내용의 정책을 좀 준비해서 발표하고 길게 좀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꾸 그냥 뜯어고치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한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이번 선거, 보궐선거에서 이제 야당 쪽으로 돌아선 이제 이른바 2030 젊은 표심을 이제 그 민심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그 LTV, DTI 너무 쪼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만 집 사라는 거냐. 네. 젊은 사람들은 집 살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면 그걸 믿고 따라온 금융권도 그렇고 예. 또 기존에 대출 받아온 사람들도 그냥 어거지로 갚아오고 이랬던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거꾸로 보면 불이익을 입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어떤 장기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느낌이 확확 드는 대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중은행권에서도 뭐 아무래도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요. 금융권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자, 이번에는 그 민주당 그 원내 부대표요. 보니까 초선 의원 9명을 인선했네요, 보니까. 예. 네, 보니까 이제 뭐 분야별로 인선을 했는데 네. 그 가운데 저번에 그 반성문 냈던 그 예. 초선 오적이요? 예. 장경태 의원. 네, 장경태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딱 한 명 집어넣네 보니까요. 근데 예.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여요. 일단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본인이 이제 밖에서 평가하기는 대표적인 강성 친문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 윤호중 대표 평소 말씀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개혁하라고 180석 만들어준 것이다. 이게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네. 또 뭐 상임위원장 분배와 관련해서 그건 뭐 야당과 재협상할 필요 있느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굳이 내줄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얘기에서 예. 흔들림 없이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했던 어떤 본인의 맥락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게 원내 부대표 중에 이렇게 부대표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이후에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냈다가 이제 문제 폭탄의 시간이 예. 못해서 예.
또 거꾸로 조국 장관 고초 겪으실 때 이게 잘 못 지켜서 죄송하다고 반성문에 대한 반성문을 냈던 분이기 때문에 반성 두 번 했죠. 특별한 의미는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밑줄 하나. 이거 꼭 그거 봐야 되겠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국민의힘. 예. 아, 지금 뭐 거의 그 표현이 이제 정말 오리도 나오고요. 백조도 나오고. 흙탕물도 나오고 막 다 나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작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거는 작당이라는 표현은 그 조호영 지금 당 대표 그 직무대행. 지금 한 얘기 같은데. 자꾸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외곽에서 던져대는 겁니까? 일단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좀 서운하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잘 하셨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그냥 압승을 거두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데는 누구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 계속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없어서 약간 서운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본인 주도하에 내년 대선을 좀 치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비대위원장을 끝으로 정치권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언론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단한 정치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실상 본인이 이게 범야권의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해가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에서 조금 더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만들었으니 이제 킹도 만들어야겠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거론하면서 그 윤 전 총장이 새 세력으로 출마하니까 그때 국힘 국민의힘이 합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합당 쓸데없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몇 군데서 하셨는데 이제 곰곰이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하지만 이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대선 과정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니 밖에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헤쳐모여하는 형태로 새로운 범야권 이 질서가 좀 재편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출마를 하고 대선을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그냥 필승이다 아마 이런 구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가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디스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영향력을 좀 죽여야겠다, 좀 약화시켜야겠다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 만났는데 금태섭 의원 등을 포함해서 뭔가 밖에서 새로운 어떤 뭐 이렇게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야권 정치 세력이 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추진할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 이런 흐름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은 지금 사실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번 만나보겠다. 뜻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아직 뭐 윤 전 총장이 직접 만날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안 보이네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법조인 출신들의 한계가 뭐냐면 자신의 판단이 이렇게 머릿속에 서기 전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선글게라도 머릿속에 방향이나 좌표를 좀 잡아야 되고 또 정치판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해야 움직임을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와 더불어서
최근까지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내 내부에 어떻게 보면 이 지도부 개편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떤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6월 중하순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네. 계속해서 판단하고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아마 그때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아마 안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무래도 뭐 6월 중하순이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 뭐 차기 지도부가 좀 확실하게 좀 꾸려지고 네.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뭐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예. 자, 세 번째 밑줄은 자 빛바랜 K 방역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달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아무래도 자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백신도 지금 뭐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네. 뭐 원료라든지 뭐 그 장비 같은 거 이제 수출하는 거 금지하는 상황이고 보니까요 아무래도 네. 이런 거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이게 이제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예방적 방역은 우리가 K방역으로 대단히 잘해왔는데 예. 이제 결국은 백신을 국민들의 한 70%가 맞아야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이게 그 동네 가게에 가서 소주도 한잔하고 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백신 확보를 정부에서는 뭐 4,600만 명분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그게 언제 들어올지 구체적으로 매돌이 될지 11월 달까지 과연 될지 이제 사실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스가 이제 일본 총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백신 확보를 어느 정도 확답받은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문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과는 두 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째 지금 이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예. 근데 반면에 또 조금 걱정은 뭐냐면 이게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외교, 군사 전선에서 이게 딱 하고 이제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는 이런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은 미국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참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상당히 근본적인 아마 이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외교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큰 틀의 방향을 같이 않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과연 그러면 사기업에 대해서 크게 무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신 구입에 협력을 해줄지 그런 부분은 또 우려 반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상황 예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백신 뭐 스와프 얘기도 나오고 또 백신과 뭐 반도체 맞교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 오늘 그 이상직 전 의원 무소속 의원이요. 네. 오늘 국회에서 저 처리하지 않습니까? 표결 처리. 예. 예 부채포 네. 예, 관련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네.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정무적으로 아마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원들이 뭐 자유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터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동의가 되지 않을까 예. 동의가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과반이니까 네. 뭐. 예. 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